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만, 홍콩이라든가 대만은 서양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양명학하고 서양 철학하고 결합을 시켜서 현대 신유학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당대 신유학. 그러니까 양명학이 신유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 신유학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예를 들면 양명학하고 서양의 칸트 철학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칸트가 한 그 토대 위에서 칸트가 부족한 점이 뭐냐? 이거를 보고 양명 속에서 그 부족한 점을 채웠기 때문에, 만약 모종산이라고 하는 그런 양명학자는 바로 그러한 점에서 현대 양명학자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양명이라는 건 옛날 양명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서양의 칸트라든가 일구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거를 사상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양 철학하는 사람은 서양 철학만 하고, 동양 철학하는 동양 철학만 조를 하고 따로따로이 되는데, 양쪽을 결합을 해야만 현대 한국 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서양 아까도 말했지만 서양 철학하는 다른 견상을 하는 분들 한문을 와서 같이 하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한문을 볼 줄 알면 한국의 전통적인 걸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 다른 어떤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리학뿐만 아니라 뒤에 아까 박지원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그 정다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중국과 다른 그런 쪽에서, 그다음에 화곡 정제도도 있으니까, 저는 화곡 정제도의 그 양명학 혹은 또 이것과 현대 현상을 어떻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려고 만들어내느냐 하는 데 관심을 또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한 거를 읽으면서 한번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명학이라는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 명나라 시대의 왕명 왕수인입니다. 1472년부터 1529년의 철학 사상과 그 후학들의 사상을 모두 통틀어서 양명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명은 주저학과 함께 유학을 새롭게 해성한 신유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조선시대는 주저학을 받아들여서 500년간 국가 이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하고 철학하고는 다릅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무조건 진실하고 복종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걸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것이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사실 이념 대결, 남북의 그것이 이념 대결입니다. 대부분은 북한의 그 공산주의 이념, 혹은 또 남한에서 그 들어와가지고 또 이념적인 그런 것들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쪽은 철학이 아닙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을 비판하는 말하는 그런 것인데, 주저학은 바로 이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 왕조는 불교를 실망하는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서 어플 승윤사장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삼았습니다. 이때 유교는 고려 말에 신진사대들이 공부한 주저학자들, 정몽주라든가 그전 이색이라든가 뭐 이런 그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사람, 정도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유학을 공부했다고, 주작을 공부했던 건 사실입니다. 당시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작은 남송 때 사람이고 몽고에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이 남송 시대 인물이었습니다. 그때는 몽고 시대에는 그 중국을 점령을 하면서 남성을 제일 미워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그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이 전력은 강했지만, 군사력은 강했지만 이 정신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유학자들이, 요나라 시대의 그 재상들이,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 유학을 공부하라고 그 몽고의 그 당국자한테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자학을 갖다가 고냈고, 원나라 시대에 주자학자들이 그 몽고에 벼슬을 하면서 나중에는 1313년 황경 2년에는 원나라 시대에 이 주자학으로 과거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때 주자학적인 사서 집주가 뭐냐면 이 중국 그 북경뿐만 아니라 저 서역과 고려 시대에도 이 사서를 읽어야만 벼슬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그 벼슬 제도는 향시, 그러니까 지방에서 보는 벼슬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고, 최후에 임금 앞에서 보는 전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보려면 사서는 반드시 해야만 했고, 그런데 몽고 사람들한테는 사서만 보게 했고, 그다음에 저 남성 사람들은 오경까지 다 하고, 오경의 잔주까지도 넣었다. 거기서 축제를 했으니까 상당히 벼슬을 하기 힘들었겠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원나라는 그렇게 정책을 세우면서 나중에는 이 결국은 주자학을 가지고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국가가 된 것이 원나라입니다. 그것이 명나라 때 계속됐고, 그다음에 청나라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없어질 때까지 주자학은 이제 관학이 됐던 것입니다. 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민간학이 아니라 관에서 주도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학문인데,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관에서 민간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학문이 주자학이었던 것입니다. 이 관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명나라는 이 관학 가지고는 안 된다. 벼슬을 하려고만 혈안이 돼서, 원래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는 학문이 아니라 자기 수양을 위한 학문이다. 그래서 위기지학이라고 합니다. 위할 위자, 자기 기자. 위기지학을 그냥 유학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벼슬을 하는 사람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학문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유학의 원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되찾기 위해서 나온 것이 양명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학에서 그것을 위기지학의 정신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나온 것이 왕양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서 나온 학문이 된 민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이 관학이라고 한다면, 관의 학문이라고 한다면, 양명학은 민의 학문, 민학입니다. 관학과 민학 이렇게 했을 때 주자학은 상하 주종적인, 그러니까 벼슬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농공상이 있을 때, 사농공상일 때 사는 뭐냐, 앞으로 벼슬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농공상은 그 피치배자, 이게 지배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만이 되고 양반만이 벼슬을 해서, 이게 벼슬하는 사람은 위에서 다스리고, 농공상은 전부 다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조선 왕조 시대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관학이 결국은 조선 500년을 지배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관학과 민학을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민학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학 중에서, 관학에서 그 연경의 사실 같은 박지원 같은, 박제라 뭐 이런 홍대 같은 사람들이 이 청대는 오랑캐라 생각하고 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상당한 문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쓴 것이 열하인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을 줬지만 지금한테는 조금 영향을 줬지 옛날에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왜냐면 이 주자하고 다른 어떤 한 부류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양명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물을 보고, 청대 문물을 보고, 그러니까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양명학은 그 주자학의 관학적인 성격에 대해서 민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는 민학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양명학은 그 뒤에 그 후의 제자들이 또 나타나서 상당히 많이
민간에 보급이 되었고, 심지어는 농사꾼, 그 다음에 도기 그 업자들, 그러니까 그 장인들, 그러니까 도기를 빚는 사람들, 그 다음에 벽돌 수공업자들, 그걸 만드는 사람들도 뭐냐면 양명학자였습니다. 상당히 간단하고 쉬운 학문을 하는 때문에 누구에게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학문이었고, 이 주제학은 과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사서를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양명학은 그 양지, 치양지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훌륭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냐면, 이런 걸 갖다 간단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민학으로서 많이 전개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그 왕조는 뭐냐면 원래 유교가 행정 그 정치 행정이었는데, 이 주제학은 그 정치 행정뿐만 아니라 어떤 그 철학적인 체계를 갖춘 학문이 바로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새로운 국가적 제도적인 틀, 뭐냐면 경전, 조선경전, 경제문감을 제정하고 그런 이념을 만든 것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정몽주만 이렇게 해서 선주께서 너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조선 왕조로 왕조의 탄생으로는 정몽주는 조선 왕조의 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조선 왕조의 탄생은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정몽주를 선직해서 죽인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 왕조는 그 정몽주 같은 충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고려를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그런 충성적인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몽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정도전은 이 이방원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조선 말조까지 이 정도전의 그 사상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선의 틀을 세운 사람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대문에서 요새는 뭐 남대문, 서대문, 뭐 동대문 이렇게 그 하니까 일제시대에 뭐냐면 이렇게 편의적으로 만든 것인데, 그게 아니고 동화문, 숭례문, 뭐 남대문이 숭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의 예지, 뭐냐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문도 그렇게 지었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뭐냐면 궁의 이름도 전부 다 유교적인 그런 색채가 가득하도록 지은 것이 바로 정도전이 어떻게 보면 조선 왕조의 기본적인 사상적인 틀을 마련한 사람이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리학이 아주 밝은 인물이었고, 그래서 불교에서 조선으로 넘어왔을 때 조선시대의 어떤 이념을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불교적인 요소를, 고려적인 그 요소를 비판하기 위해서 불시작변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어떻게 나라를 망쳤느냐. 그러니까 불교적인 요소는 이 우리 유학을 하는데 좋지 않다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심기리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논문을 갖다가 썼는데, 심기리 할 때 리는 성리학의 리자입니다. 여기서 심기리편을 할 때 심기리편을 써가지고 성리학이 불교나 도교보다 한 차원 위에 있음을 역설했다. 이건 뭐냐면 불교는 심 한 가지만 하는 심학이고, 그 다음에 도교는 기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만 얘기하고 기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리학은 뭐냐면 심과 기를 모두 다 포괄하는, 포괄하는, 위에서 포괄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한 차원 높은 학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이 성리학이야말로 불교나 도교보다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 같다가 이 정도전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려 불교 사회로부터 조선조 유교 사회로 체제 전환을 한 것이 바로 이 이론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이게 도전은 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도전입니다, 사실은.
유교의 도를 전하는, 어떻게 보면 전도사, 유교의 전도사가 이 정도전입니다. 그만큼, 이 유교를 아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는 심난기, 기난심, 이유심기 해가지고, 마음으로 길을 비판하고, 기로 마음을 서로 비판하는데, 이는 바로 심기를 전부 다 깨우친다 하는 거죠.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초기에는 불시 답변 내지 이런 심기를 쓴 정도된 그런 틀을 마련했는데, 중기에 조선조 임난 전에 전에 양명하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양명학의 어론이 뭐냐면 어록이 전승록입니다. 전승록. 그래서 제가 한정희 선생님하고 같이 번역한 전승록 책이 상하원이 있습니다. 전승록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 왕양명하고 제자들하고 문답을 한 것을 기록한 책이 전승록입니다. 그래서 전승록은 말하자면 논어에 삼성 50, 나는 세 번 반성한다. 그래서 위모의 불충호, 남을 위해서 일하는데 충성스럽지 않은가. 혹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전 불스포, 전한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할 때 그게 전습입니다. 그래서 전한 것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전하여 내려오는 것을 충실히 익힌다고 하는 의미에서 전습농입니다. 사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승록이 상당히 여자는 홍로는 민학에서 크게 유행을 느끼자 미유의식을 느낀 나훈순이라고 한 사람이 곤지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진거는 학부통변을 저술해서 양명학을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은 전승록보다도 이런 이 곤지기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비판서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승록은 들어오지 못하고. 물론 전승록도 초기에 전승록은 상권, 중권, 하권 이렇게 있는데 퇴계가도 전승록을 보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계가 본 전승록은 상권의 전승록입니다. 중권, 하권은 퇴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계가 그 양명이 퇴계보다 먼저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전승록을 출간 제3위에서 출간했는데 그런 것이 그 중국에 상당히 아주 불길같이 일어나자 이것의 위협을 느낀 그 주자학자인 나훈순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훈순 나정합입니다. 나훈순이 곤지기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양명학을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론, 그러니까 그 주자학은 이기론과 신성론이 있습니다. 이기론, 신성론. 그러니까 이와 기가 하나냐 둘이냐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이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된 것은 없다. 다 이 존재하는 데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니입니다. 니. 우리가 이기론할 때 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 할 때 이, 할 때 이치 뭐 이럴 때 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질서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 질서 속에 어떤 법칙, 뭐냐면 이유, 존재 이유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존재 이유를 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그냥 존재해야 자료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우리가 책상에 대한 나무라든가, 이 시멘트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뭘로 구성이냐면 이 다 쪼개고 쪼개고 보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기가 남는다. 기. 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기라고 했을 때 공기 이런 모든
이 자료적인 것,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적인 것이 아주 잘, 그 질서정연하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인간도 인간이란 까닭이 있고, 모든 동물이 동물된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에 가면, 날아가는 짐승도 있고, 무토로 기어다니는 짐승도 있고, 물속에 사는 짐승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물속에 살 때는 물고기는, 물고기가 사는 그, 이유가 있고,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밖에 나오면 못 삽니다. 그 새들이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다 존재, 그 동식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존재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니라고 부르는데, 니와 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니와 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성리학적인 기본적인 생각이고, 양명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니와 기가 합쳐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렇게 그런 문제에서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다,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성리학자들이 아주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많이 논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심과 성, 마음과 본성, 그러니까 심과 성을 둘로 나눴습니다. 근데 리기를 둘이면서 하나다 해서 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로 생각하는 건데, 양명은 리기가 하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 나정함도 리기는 하나다. 그런데 왕양명은 심과 성을 하나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주자는 심과 성을 나누었습니다. 둘로 나눴습니다. 심, 마음과 본성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본성만이 니이고, 니. 심은 기다, 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니와 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는 형이 상학적인 것이고, 하나는 형이 하학적인 그런 것인데, 니를 형이 상학, 기는 형이 하학, 그러니까 한 단계 낮은 것.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 주역의 형이 상자 위지 도, 형이 하자 위지 기라고 하는 것인데, 형이 상자라고 하는 것이 니고, 형이 하자는 기다. 그릇 기자 기인데, 그릇 기자하고 기우 기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니기를 상하 관계로 본 것이 이 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과 본성이 있을 때, 마음은 기고, 본성은 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 즉, 니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는 겁니다. 성, 즉, 니. 그렇죠? 그러니까 주장에서는 심은 뭡니까? 기입니다. 심즉 기. 근데 이 양명학에서는 바로 이 그래서 리와 이걸 하나로 본 것이 양명이고, 이것이 성과 심,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이 볼을 시킨 것이 주자입니다. 성과 심을 이렇게, 이것은 상이고 이건 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양명학은 이 심을 리에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주자께서 성, 즉 성이 바로 리하고 같다. 그래서 성중리의 리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양명학은 요 주장에서 바라는 그 심이 이기와 합이긴 하지만 사실 이 이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양명학이 심중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심중리와 성중리의 차이로 인해서 주자학과 양명학이 아주 커다란 분수령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과 심 이렇게 했을 때 이 양명학에서는 사실 이 본심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때 심은 경험적인 심과 본심을 합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주자학에서는 본성은 얘기하지만 본심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자학에서는. 근데 힘 자체를 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본심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심이 바로 그 리라고 하는 뭐냐면 이러한 철학을 가진 것이 양명하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는 그 주자학을 변형시키는 수정주자학자가 나정합니다. 왜냐하면 리기를 하나로 본 것은 양명하고 같고 심성을 둘로 나눈 것은 주자학적인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심성을 둘로 보느냐 심성을 하나로 보고 신임을 리로 보느냐 하는 것이 양명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양명하고 차이점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강의하면서 또 나오니까 자꾸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리기가 분리될 수 불상리와 섞일 수 불상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퇴계는 불상리자 이게 떨어져서 그 후자를 그 다음에 유공은 불상기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4단 7점에 대한 논쟁이 아주 굉장히 우리나라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자학 내에서 주자학의 이기 심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그것이 논쟁이 된 것이 4단 7점의 논쟁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3대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인물성 동의론, 그 다음에 예론, 그 다음에 4단 7점론, 이게 이건데, 그런데 이것은 주자학 안에서 일어나는 논쟁이지, 그러니까 어떤 이념을 해석,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논쟁이지, 철학적인 해석, 이걸 뭐냐면 이기 문제를 완전히 주자 문제 벗어난 그런 논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명학에 제가 우리가 한 300년 동안 양명학에 대한 조선 후기 또 공백이 한 것은 뭐냐면 양명학에서는 주자학과 양명학에 대한 논쟁도 했던 나정원과 구양덕이라는 사람들이 논쟁을 했고 양명학 자체 내에서도 논쟁을 무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대 사상은 상당히 논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풍부한 논쟁을 했던 어떤 철학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소개하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서양 철학에 대한 해석도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단 7정 이렇게 되는데 이 주자학은 요순으로부터 공명을 가져서 북성오자를 집대성한 주자가 성학의 정통을 가지는데 이것을 도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통의 우리가 혈통, 학통 뭐 이런 것이 있듯이 도에도 통이 있다. 도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도를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라 도에 정통한 사람이 도를 지키는 것이다 해서 도통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도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통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자 했을 때 별로 자기 혈통 이외에는 그렇게 중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양자를 받아들이는 상당히 꺼려하고 뭐냐면 이렇게 지금 없으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자기 애들이 있는데 또 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혈통을 쭉 이어가는 이 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타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도에도 통이 있다 해서 이 도를 지키는 그 통 이외의 것은 전부 다 이단으로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도통이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자체가 주자학의 그 정통을 뭐냐면 수호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이 도통의 의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통 주장이 어떤 사상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이단으로 몰아갔습니다. 불교와 도교는 물론 중계도 있던 양명마저 이단으로 간주했습니다. 내 후기에는 위정척사를 외치면서 서양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는 쇄국정책을 썼던 것은 주자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밖의 모든 철학, 종교는 사악한 것으로 배척을 했습니다. 이게 천주교가 많은 순교자를 낸 것도 바로 주자학의 오늘날 것을 탈레바 같은 이데올로기인 성격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자학을 탈레바로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마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 이게 뭐냐면 그 좀 감이 오기 때문에 극단적인 말을 갖다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주자학은 이슬람의 순위파의 근본주의적인 저희처럼 경전의 말씀 따라 일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자학 가르침에 조금만 해도 어긋나면 삼은 난정으로 몰아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자학의 도통을 사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자학의 사서 집주를 근거 억지로 삼고 과거에 합격하거나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게 엘리트들이고 나머지 농공당은 전부 다 노예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다 보니까 자꾸 중원 부원이 돼가지고 그 맨 거지 밑에 그 조선시대 최초로 양명이 언제 전해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학자에는 중종 10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유성룡이 연계의 왕래들이 그 대간의 검석을 피해서 압록강변에 그 버리고 버린 행랑 속에 양명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성룡은 양명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는 그 뭐냐면 양력이 17살 때 그 1559년에 해당합니다. 조선시대 남인경 2호에서 그 언제냐면 이때는 선조시대입니다. 선조 때부터 인조시대에 최명길 장위에서 명맥을 유지했으나 양력을 배척한 뒤부터는 정제도 이외에는 배척의 관행이 조선시대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퇴계가 양명학을 정시로 비판한 것은 1553년인데 이때는 양명의 비판서가 조선 조정에 이미 아까 말한 권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통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자학이 양명을 비판한 주요 논문이 그러니까 그 퇴계가 쓴 양명학 논변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선시대 이런 아주 큰 거유가 양명을 비판한 그 남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자학을 지키기 위해서 양명을 비판한 것은 조선시대 초기에 정도전이 주자학을 세우기에서 불교 노장을 비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위정척사에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선시대 주자학은 어떠한 다른 홍보도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이단으로 배척하는 폐쇄적으로 닫힌 도덕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임진왜란 그 전후에 양명학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장수 중에서 그 양명한 한 관리들이 있었는데 조선 그 학자들한테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에는 그 배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배향은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들을 그러니까 공자서부터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자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양명도 훌륭한 그 유학자니까 서원에 배양을 하면 어떻겠냐 그럴 때 조선학자는 노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에서 양명화를 강의하면서 강화의 그 향교에 있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강화에, 그러니까 보면 18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8현은 맨 끝에 그냥 박세체까지 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패가. 그래서 박세체 제자가 정제도거든요. 하곡 정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는 바로 이 양명화, 그러니까 하곡학의 그 온산지지가 이 유학을 강화, 그 양명화, 그래서 강화학을 갖다가 하려면 이런 그 정제도 같은 인물을 갖다가 향교에다가 배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향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강화에만 따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8명 이외에 2명 더 넘어가서 20명 하면 어떻게 할 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재량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양명학은 어떤 서원도 지금 양명학을 위한 서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오늘까지도 그런 것이 없는 거 보면 양명학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런 성천문화재단 같은 데서는 개방, 모든 학문이 개방되기 때문에 이 주자학도 하고 양명학도 이렇게 강의를 그런 학에 대한 일인데, 웬만해서는 이 양명학자를 잘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예를 들면 우리 친구가 양명학회 회장을 한 적, 초대 회장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성균관 관장에 입후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주위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양명학자인데 왜 관장을 하느냐, 성경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흑색전쟁을 하면 떨어졌어요. 그 친구가 관장이 됐으면 양명학이 오늘날 성경에도 굉장히 됐을 텐데, 성경은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은 산하에 있는 것이 모두 향교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아주 주저하게 아주 핵심 동물 덩어리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양명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뭐냐면 주자학자로 해서 기득권을 갖는 사람은 뭐 오늘날도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이러한 그 인난 이후에 이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주자학만 신봉하던 그 조선의 그 식자들은 양명을 이단으로 배차했고,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대륙의 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호라는 사실은 이 청나라가 조선을 형제중국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초도를 생각을 없었습니다. 이게 담록강에서 담판을 지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뭐냐면 주전론자들, 주자학자들이 아주 그 심하게 반발을 해서 우리가 그 인조가 남한산성까지 피난을 하게 했고, 막상 남한산성에 피난을 가게 만든 것은 양명학자인 최명길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김성한 사람은 이 김상훈, 뭐 우리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가나로 삼각산을 뭐 다시 보자, 한강수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쪽만 배웠지 양명학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최명길 같은 사람은 이게 주화파, 이건 이 역적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주전파만이 옳고 주합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조선의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힘이 강한 청나라에 대항할 수 없으면서 괜히 싸웠다가는 모든 백성들이 그 어이구되기 쉽기 때문에 막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최명길은 압록강에 들어오지 않게 협상을 했던 것이 이게 주합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막상 청나라 태종이 그 벽제까지 다 왔습니다. 이게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단파도
같이 단판을 가질 때 주지사는 다 안 하고 최민규 혼자 가서 단판을 하는 사이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겨울에 굉장히 추운 겨울에 항구를 하다가 뭐 뭐가 있나요? 뭐 그러니까 다 강화도부터 끊어가지고 다 그 지 의병이 루트를 다 끊어버리니까 하는 수 없이 삼전도에서 9배 저라고 항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전도 부에는 그런 비가 남아 있습니다. 이 통째 정태종한테 인조가 무릎 꿇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게 청나라 지배하에서 이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까지도 승리학적인 그런 것이 남아있거든요. 청나라는 이건 오랑캐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문물 이런 걸 갖다가 다들 생각을 안 했는데 아까 왜냐면 박지원이라든가 박재갈이라든가 홍동이라든가 처음 연행사 그러니까 북경을 따라 사신을 가면서 새로운 그 문물을 접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명나라 만서부터 서양의 선교사가 그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서양의 문물들을 지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개혁해서 상당히 커다란 발전을 시켰던 것이 청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효종의 형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인조의 소현세자 아들 소현세자 않습니까? 소현세자가 복림대군하고 같이 세자로서 이렇게 했을 때 소현세자가 아담샤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서양의 선교사들 그리고 서양의 그 북경에 지은 그 천주당도 다 하게 뭐냐면 알고 그러니까 서양의 그 소현세자가 들어올 때 그 천주교의 그 책 같은 것도 또 국녀를 통해서 또 들어오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이거 주작을 했는데 이 엉성한 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본다면 소현세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죽었다 이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역사들이 어떻게 보면 독살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면 멀쩡한 사람이 왜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조금 바뀌었어야 하는데 조선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때 못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따르면 말 일본보다 더 빨랐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에 인조의 복림대군이 또 집권하고 뭐 하는 것은 주자학적인 그 생각이 그대로 계승이 된 거죠. 그래서 대륙을 지배하게 되자 조선의 주학자들은 그리고 그들을 오랑캐다. 그 중화문화는 오직 조선에 있다. 중국에는 없다. 이 청나라 벌써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중화라고 했습니다. 그 대중화는 사라졌고 우리야말로 중화 사상을 그대로 에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소중화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연호. 오늘날 우리는 연호를 쓰는 대신 뭘 쓰죠? 석이 몇 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근데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해방되고 단기 몇 년 그랬어요. 4천 뭐 몇 년 뭐 이렇게 단기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연호가 국제적인 표준을 중심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표준이 뭐냐면 청나라는 청나라가 어떤 왕이 되면 그 왕이 쓴 연호가 있습니다. 그 연호를 갖다가 썼거든요. 그런데 청나라가 맨 마지막 임금이 순종 그 오늘 기호를 연호를 썼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순종 기원 후 몇 년 청나라의 연호를 안 썼어요. 그래서 저는 해미 읍성에 가면 그 읍성에 간판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순종 기원 후 몇 년 그때 몇 백 년인가요? 그러니까 백 몇 년 만에 그러니까 60갑자를 넘어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그렇게 순정 기원으로 쓰면서
청나라 연호를 안 썼던 거예요. 청나라 문물을 안 받아들였던 거니까. 근데 이 박지원을 경험은 청나라 가보니까 아 벽돌로 집을 짓고 우리는 그 당시 벽돌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 왜냐면 그런 그 문물을 갖다가 소개했다는 게 커다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작의 절대 신봉을 한 것이 조선 말기까지 이어져서 외국의 새로운 문물이 들어온 것을 두려워해서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국 정책의 이론적인 틀이 된 것이 뭐냐면 주작을 정통으로 옹호하고 외국의 사상과 문물, 군사, 과학, 기술처까지도 사악하고 사악한 것, 나쁜 것으로 간주하는 소위 위정척사입니다. 정통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는 그런 운동 위정척사가 바로 것입니다. 사실 위정척사는 중국이 주자가 뭐냐면 이 위에는 금나라가 있었고 아래는 남선입니다. 항상 금나라의 무력적인 위협 속에 살았던 것이 송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자는 뭐냐면 송나라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오랑캐 같은 그 금나라 이거를 배척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어쩌면 민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정척사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주자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정척사는 주자가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항 위해서 중국 문화의 보존을 위해서 존왕양이, 존왕은 왕도정치, 중국의 도덕정치를 하고 양이 이 오랑캐를 물리친다고 하는 춘추대의를 그 내세우고 성리학의 이기선, 심성론을 중심해서 바른 것을 지키고 그런 것을 배척한다는 것이 위정척사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조선왕조는 주자하고 국가이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를 정통으로 삼고 정통과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문화가 이질문화의 도전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그런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니까 그 주자의 이념을 옹호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사학으로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정척사에는 중화론적인 벽 이단, 이단을 그냥 물리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사대주의적인 모화 사상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에는 보수적인 화의 사상을, 그러니까 중화와 오랑캐, 이것이 중국에서 하던 건데 이거를 아까 소중화라고 했으니까 이 소중화를 지키기 위해서 외적인 것 갖다가 그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에 이러한 그 대표적인 위정척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기정진과 이항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기정진은 병인 양역 때 올린 상수에서 서양인은 이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금수로 규정하고 나아가서 서양 문물의 금단론, 서양 문물은 모두 다 금지해야 된다 하는 마냥 이런 주장을 했고 이항로도 역시 병인 상수 때 올린 상수에서 뭐냐면 주전, 싸우자, 이 척화로 그러니까 싸우자고 하는 것이 옛날에 뭐냐면 똑같은 김상원, 최명이라고 청나라하고 싸우자 하는 그런 입장이 조선 말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제품의 사용 금지, 이 불매운동까지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항로, 기정진 등은 천주교와 서양 문물을 배척 대상으로 삼았으며 대항군은 통상수교의 거부,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세국 정책으로 내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880년대 영남 만인소를 통해서 개화운동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전개됐고 위정척사운동은 조선의 전체주의적인 정치체계의 양반 중심의 시민제, 지지 중심의 경제체제를 왜냐면 수호하고 이런 수구 세력을 유지하는 그런 운동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폐쇄성은 조선 왕조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그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근대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명치질을 통해서 일본은 근대국가로 발돋아난 것입니다. 그 조선의 고정과 일본의 명치는 같은 시대에 살고 나이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 두 지도의 사고방식을 해서 조선은 망하고 일본은 일본 제국을 건설했고, 이것이 앞에서 언급했던 주자학을 고수해서 쇄국 정책을 하는 반면에 일본은 명치이신을 통해 개혁개방으로 나가는데 그때 양명학자들이 많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에 의해서 피살된 이도 히로부미, 이동방문을 아주 싫어하는데 사실 일본 사람들은 이도부미를 굉장히 영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방문도 양명화 공부한 관료였습니다. 물론 이동방문 이전에 명치유신을 가능케 하는 세 분의 양명학자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동방문은 바로 그러한 것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번주 출신이었고 청년 시절에 주장 양명학 불학을 공부했고 양명학 중에서 자전 무외의 사상에 실체했다. 자기를 높이고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리고 조남 양위에 참관해서, 그러니까 천황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러낸다. 이게 이 서양의 그 친위 일본한테 굉장히 아주 뼈아픈 그런 사태였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은 난하기, 네덜란드 학문이 있었지만 서양의 무력으로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는 것도 일본의 과제였고, 이 에도 막부에 그 나와있던 사람들은 이 유교를 가지고 역시 이정척사처럼 이걸 보호해야 이 외국의 거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유신으로 나간 것이 바로 명치 유신의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치 유신의 그 요직을 맡고 명치 유신이 큰 성공을 거두는데 이도 히로부미가 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도 히로부미의 주장은 온 힘을 기울여서 서양의 모든 것을 배운 것입니다. 당시 일본 유신 지사들에게 커다란 발언을 느꼈고 강력한 서양의 힘에 굴복해 개항한 일본인들은 불구 대천의 원수에게 배운다는 것은 자존을 지키는 심학문들에게 큰 치유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등방문은 양명 심학의 정신을 깊이 체득을 했고 양명학의 지행합의를 실천을 중시해서 실질의 힘을 쓴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명학의 심학은 실학이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떠나서 학문을 하면 허공에 매달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학을 이등방문은 서양의 문물을 배우면서 실공, 실용에 적응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공력. 그래서 명치 때 참여한 사람들은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장점을 취해서 적조로 받아들여 서학이 일본에 전파되도록 추진했으면 일본은 낡은 동아시아 질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선과 일본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명치 유신이 구체적으로 이도 히로부미 같은 인물들이 아주 가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더 자세히 일본의 어떤 사람은 양명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게 손문이 바로 일본에 한 7~8번 떠나들면서 일본 붕한 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 양명학이다 이렇게 손문이 얘기한 이대로 중국 사람들도 일본의 명치 유신이 바로 양명학 정신에 의해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장제석도 바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 명치 유신이
부흥한 것은 양명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명칭신이 양명학적인 정신에 의해서 됐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이도 히로부미의 그 이도 그 이등박문이 직접적으로 명치 조정에 기여하면서 양명학을 과 그 개방 정신과 그다음에 지행 합의의 정신, 실천 정신을 서구의 함과 결합을 해서 명치주의를 성공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뭐냐면 일본과 조선은 결국은 이 쇄국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한 강한 그 서양 거를 갖다 문물을 배우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러시아 전쟁을 하고 이겼고 청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이겼습니다. 그 청일전쟁하고 이기니까 사실 이 청나라의 옛날에 의전하던 이러한 그 구한말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 쪽으로 기울이고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어떻게 조선민족이 그런 그 조선왕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서 다시 세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임시정부가 서야 되는데, 2대 대통령을 한 분이 바로 그 박은식 선생이었습니다. 박은식. 그래서 한 분은 백암 박은식 선생이고, 이게 1859년에서 1925년, 또 한 분은 학옥학을 계승해서 한국 양명학의 길을 가르친 정인도, 위담 정인도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 뭐냐면 현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양명학을 그 열어준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은식 선생은 젊었을 땐 주자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양명학 젊었을 때 주자학을 공부하고 독립운동을 갖다가 할 때쯤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이 주자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자학 가지고는 이미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충성을 할 뿐이지 그걸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악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임금이 되는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 지배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관악에서 그걸 지배하면 그대로 따랐던 것이 이 그 당시 주자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천황의 그 뭐냐면 황도유학은 천황의 유학, 그러니까 유학을 일본식으로 바꾼 그런 유학을 조선 사람들한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은식은 바로 그러한 유학을 비판한, 왜냐면 그런 인물이 바로 백암 박은식 선생입니다. 이게 일본 유학이 아니고 원래 유학, 그러니까 유학을 찾는다는데 주자학 가지고는 안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관할인가 자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왜 일본시대 일제 개선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사고방식을 나라를 못 지킨다 그래가지고 양명학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박은 선생이 근대 국가를 새로 만드는데 주장까지는 안 된다 양명을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나간 것이 바로 박은식 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은식 선생하고 정인보 선생이 한국 양명학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은식 선생이 유교 구신론, 유교를 새롭게 유학 해석을 한 구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논을 간단하게 썼는데, 거기서 뭐냐면 유교의 가르침은 언제나 제왕학이다. 왜냐면 유교는 옛날부터 제왕학을 위한 학문이지 민간을 위한 학문이 아니었다. 아까도 제가 과거 벼슬을 위한 학문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주자학이야말로 그러한 그 사문공사에서
그 왕을 갖다 옹위하는지 왕을 갖다 바꾼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할 수도 없었거든요. 조선 왕실에 주저하기야말로 그런 그 아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뭐냐면 임금이 뭐냐 선조라든가 얼마큼 뭐 인조도 그렇고 그 왕 나라를 갖다 망하게 했는데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뒤에 안정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오히려 광해군 같은 인물들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청나라하고도 이렇게 될 때, 오히려 반정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뒤집어 엎은 것이 반정이 반정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정 세력 중에서 천연민족은 세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입니다. 왕현명은 양명학은 얼마든지 이 상하 주종적이 아니라 상하 체계 아니라 수평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양명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는 이러한 그 수평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양명학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체제에 들어오면 이 조선 왕조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일동전을 쓴 허균도 사실은 양명학자입니다. 양명학 지금 그런 거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서를 쓴 그다음에 그 유수원도 그런 하여튼 양명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역적으로 이게 다 그 뭐라 그러는 것인가 이게 이 사문난정이라고 하는 거는 역적이다 하면 그 집안이 전부 다 폐가가 되는 거냐, 폐종이 되는 거냐, 이런 상태에 감히 이 들고 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말할 것도 없고, 벼슬을 하려고 하는 그 엘리트 층조차 이런 정부에 대항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양명학을 갖다가 고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왕 측에서 꼭 그 민간에 복을 못해, 민하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하고 다른 것은 배우러 온다면 그제서야 가르치지, 적극적으로 유교를 이렇게 선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 나아가서 다 이렇게 전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이 없었고, 세 번째는 주자학은 그 벼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 아니면 그 주자학을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고 보면. 오늘날도 그 주자학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데 옛날에도 말할 것도 없죠. 일반 백성들이 그 사이에 사는 공부를 하니까 벼슬하니까 그냥 책을 읽으면 되지만 농사짓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 그 다음에 장사꾼들 어느 결혼에 뭐 이 경전 공부를 하니까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피지배층, 그러니까 지배층에서 제외되고 뭐냐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그 지난이 아니니까 이런 그 농공상들의 자신의 가지고 있는 윤리 이런 철학들이 없었던 것이며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뭐냐면 상인은 상인의 윤리가 있어야 되고 뭐냐면 기술자는 기술자의 윤리가 있어야 되고 농사는 농사의 윤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윤리의식이 다 있도록 한 것이 양명학입니다. 사실 주자학에서는 상하이기 때문에 그냥 피지배, 그러니까 지배만 당하면 되는 거지 그러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명학은 사농공상에서 뒤에도 얘기했지만 직업은 달리하지만 도를 육아적인 도는 같이 한다. 육아적인 도는 인간의 가지, 인우의 도는 내가 장사를 하건 농사를 짓건 기술자가 되건 공인되건 뭘 하든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양명학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그 조선시대 일부 만류들은 제왕을 위한 관학에 몰두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한 과거급제에 극복했고 황도 유학에 물든 소수 유학자들은
일제가 주는 은상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박원순은 이러한 제왕의 병폐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왕선수 유교를 지나고 민본 유교로 나아가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준비하는 그 선비, 양반을 위한 학문이었지만 이 농공상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아주 현대인들도 풀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보면 왕혁명의 그 생명과 사상을 잘 조사한 것이 왕혁명 선생 실기, 그러니까 왕혁명의 전기를 쓰면서 가끔가다 자기 생각을 넣은 것이 바로 이 왕혁명 선생 실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주작의 병폐를 고발하면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조선에 전해온 무력 강반은 송유의 충성전인 하인에서 무력과 억압을 써서라도 학계를 새로운 주장이 한 주장이 있으면 삼문난적에 해당하는 규제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상을 속박하고 추호에도 저해를 주는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주장, 송유는 주장이고 삼문난적의 삼문도 주장만을 참여하고 다른 학문을 이단으로 갔는데 그 사회 혼란을 물어보는 난신적자가 바로 이 난적입니다. 난적. 그래서 왜냐면 이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나 주자학이나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 주자학의 병파를 보고 양명의 양지를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불효불충에 빠진 것은 욕망 때문에 양지를 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여기 선한지 약한지 양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선악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을 양지는 가지고 내 마음의 양지는 그것을 기준을 딱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기준에 그러면 아무리 공자가 얘기했다고 해도 그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에서 바깥에 있는 어떤 것에 따라야 된다. 정리가 있다. 정해진 리가 있으니 그것을 이데올로기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 주장인데 양양은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양지가 그런 이데올로기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게 그러면 안 따른다고 하는 그런 것이 양양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어떤 이념적인 것에 의해서 상대방을 적폐로 몰아버리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잘못돼서는 비판하는 것이 양명합니다. 근데 주장은 일단 관 쪽에 여당 쪽에 어떤 것을 잡고 있으면 그것에 따라만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상당히 그런 쪽에 이데올로기 쪽에 많이 기울어지고 그쪽으로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데올로기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양명합니까? 철학이고 양명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양명하기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명은 궁합, 낡아빠진 주장과 달리 그다음에 양명에 대한 양지를 여섯 가지로 이렇게 정해지는데 미당은 양명학과 오늘 서양사상도 종합을 해서 새로운 걸 갖다가 마련했다. 그리고 이 위당 정인보는 양양연구소, 만약 정인보 선생님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양양의 기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뻔했어요. 양양 연구소에서 중국의 양양학을 소개하고 조선의 양양학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정제도부터 자기 스승까지 내려오는 계보를 정리하는 것이 양양 연구소입니다. 이 책에 따라서 우리는 현대 우리나라의 양명을 공부하고 근데 정인보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들이 많이 흐트러져서 사실 지금 없어진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연세대에 보존되고 보존되어 있는 거는 이런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양명학회 회장을 하면서 한 작업이 그 뭐냐면 세 가지 있는 하나는
국제회의를 하나 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국제회의. 그래서 강화에 그때 국제회의를 해가지고 외국 사람, 원래 8사람을 했는데 한 사람이 안 와서 7사람을 모셔서 강화에서 큰 국제회의를 했는데 그게 18년 전입니다. 그래서 대륙, 대만, 일본, 싱가포르까지 다 해서 카나다까지 해서 외국 학자들이 와서 그 파국함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18회가 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양명은 국제화 시키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양명 그 파국학의 문집 후학의 문집들을 모아가지고 새로 정리한 그런 것이다. 그 그런 걸 그 아직까지 그게 지금 들려서 그리고 그 당시 하곡의 그 묘소를 가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화재로 갖다가 한번 승격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해서 제 3대째 해서 그 후손에서 지금은 인천지방문화재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없었고 오히려 이건창 이쪽에는 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 가장 선조인 그 하곡의 원전은 안 돼 있었어요. 잘 몰라서 그런지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를 했는데 두 가지는 돼 있고 한 가지는 아직까지 문집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양명학이 하곡학이 뒤에 어떻게 전파되는지 잘 알 수 있고 우리나라 거로 갖다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하곡학이 중요한 건 뭐냐면 주자 그 퇴계나 율곡학은 둘 다 주자학을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전개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 하곡학은 주자학적인 그런 것도 일부를 받아들이지만 양명학과 양명후학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커다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여러 것을 종합을 하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단순한 퇴계나 양국학보다는 한국학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인도의 양명학 연론 때문에 하곡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과 그 후학들이 오늘날까지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 양명학 연론에서 왜냐면 그 이건방의 제자 이면서 이건방은 왜냐면 그 하곡학의 맨 마지막 그 인물인데 그 제자고 그리고 이담은 왜냐면 정제도의 실심실학을 얘기합니다. 우리 실학파라고 하는데 실심실학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인도가 실심실학을 얘기하면서 실학을 처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심실학은 누구의 학문이냐면 하곡 정제도의 학문입니다. 실심실학.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실심실학의 입장에서 조선 주자학을 보니까 주자학은 이 과자는 오직 그 진가의 입장에서 보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500년의 역사는 허위와 가식으로 자취된 것이다. 그래서 유학이라는 오직 유학군이고 학문이라는 유학군이고 유학이라는 오직 주자 학문을 신봉했다. 그래서 이 배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형파하고 하나는 종합파다. 이 사형파는 주자학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학문이고 종합파는 자기 이 나라의 학문은 그만두고 오로지 중국의 것만을 순수하는 그런 그 종합파다.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대주의적인 이런 것이 아주 강하게 난 것이 조선 말기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도까지 내려오니까 그걸 갖다가 또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중쪽에 그래서 자꾸 대단한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국은 그런 어떤 유학의 정신을 오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시진핑의 정신만 가지고 있다.
왜냐면 이 중국의 한대 법가의 인형으로 중앙집권을 통치를 했는데 이 진시황이 법가의 인형으로 육국을 통일했습니다. 그 진시황을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모택통입니다. 그 모택통인데 지금 시진핑이 모택통 중에 회귀하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이전에는 그래도 유학이 현대심리학이라든지 대만에서 홍콩에서 일어나는 유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코로나 이전에 좀 왕래했는데 그 시진핑이 되고 그때는 그쪽의 사상을 갖다가 중시하고 이쪽의 새로운 유학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대심리학에 대해서는 별로 심성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 하나의 국가가 통치하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통치할 때는 이 유학이 별로 힘을 못 쓰는데 사실은 그런 속에서도 양명학은 민학으로서 계속 지원을 하고 펼쳐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뒤에 또 계속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번 나중에 질문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